자, 여러분, 6월 19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자꾸 오늘 장비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좀몇번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는 중인데, 5일선 지금 45.20 라인 정도에 지금 저항을 뚫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오늘 반등이 나오느냐, 그 여부 결정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추세, 하락 추세의 상단에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는지 아니면 밀려버리는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 및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중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네, 한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도 일단 위에 저항선이 있긴 한데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5분 봉상에서도 다 돌려냈고 30분 봉상에서도 일단 돌려냈거든요. 이 부위가 이 단기 목표치 45.20 정도 라인이고요. 여기가 또 45.05 정도 사이가 일봉상의 5일선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상승 쪽으로 추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조정 받으면 상황 봐서 포지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에 FOMC 회의가 있던데요. 그 영향 탓인지 지금 아주 좀 조용하죠, 평소보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한분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한분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